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생명력 있는 언어로 얽힘을 풀어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우리가 한번 선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명력 있는 언어로 얽힘을 풀어내라.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언어로 얽힘을 풀어내라.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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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만 하고 말만 잘해도 복을 받습니다. 네, 이 언어의 컨설팅이 필요해서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꼭 설교를 하는데 이미도 한 줄 알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올해 제가 설교할 주제가 많아가지고 이 언어 컨설팅을 못하고 지나가나 싶어서 오늘은 다시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썼습니다. 한번 합시다. 말씀을 듣고 말만 잘해도 성공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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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긍정의 언어는 아멘입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은 천국 언어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고 아멘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집에 오시기를 청하여 안수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바랬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쑥스러워해요. 나이가 젊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좀 아멘 해야 돼. 이제 목사님 이렇게 안수 기도하는데 며느리는 아직 젊으니까 그 아멘 하는 것도 부끄럽고. 근데 시어머니가 대신에 그냥 크게 아멘을 해줬어요.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시어머니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며느리가 임신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멘에는 기적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그랬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데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예, 한번 합시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 예, 그러니까 혀를 잘 쓰는 사람은 복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있냐고 사람들이 저를 물으면 저는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언제나 믿음의 말을 선택합니다. 생명력 있는 언어만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곁에 있는 사람은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안 합니다. 저는 결심을 했거든. 네. 부정적 얘기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한참 힘들게 사역을 할 때입니다. 돈도 없고 멤버들도 없고 네. 전기장판 깔고 이렇게 추울 때 이렇게 상가에 이렇게 방을 하나 꾸며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 유리창 전면 유리창이기 때문에 그냥 칼바람이 들어와. 전면 유리창인데 그 유리창에서 차가운 냉기가 쫙 빠져나오는데 방 안에 있는 물도 얼어. 예, 그렇게 살아갈 때예요. 근데 한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내가 박영민 목사입니다 했더니 꼭 만나고 싶었대요 저를. 그래서 왜 만나고 싶었냐고 했더니 내가 5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마치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5년 동안 사역한 교회에 그 전도사님이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았던 그 사역지를 맡아서 부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임을 했으면 됐지 왜 나를 찾아오냐고. 네? 근데 이분이 너무 나를 만나고 싶은 게 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사임한 지도 몇 년이 지났다는데 그냥 교인들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박영민 전도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됐죠. 그 박영민 전도사가 얼마나 참으로 그 은혜롭게 사역을 했는지 모른다고 입이 칠만하도록 온 교회가 칭찬을 하고 담임 목사로부터 모든 교역자들이 계속 박영민 목사를 얘기, 전도사를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예? 아니 사역한 지 몇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교인이 예, 이분을 칭송하나 그래서 만나고 싶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수소문 해봤더니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월동에 있었고 그분은 하공역에 하공역 근처에 살았는데 그분은 이제 김포공항 세관의 세관 공무원이면서 세관의 공무원이면서 이제 신학을 해서 전도사를 하는 거예요. 세관 공무원이면서 여러분 그 야당 대표인 한교안 그 대표가 그 검사인데 연애를 했더니 그래서 남편 따라서 그 남자친구 따라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인 거예요. 자기 남편은 검사인데 검사님 안 부르고 뭐 전도사님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은 있는데 예, 전도사인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이분이 이제 그 김포 세관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음악도 잘해서 성가대 지휘도하고 성악을 했던 사람이고 아주 재능이 탁월한 것 같아요. 머리도 좋아요.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목소리가 얼마나 송우처럼 목소리가 멋져요. 그리고 열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아요. 세관 다니는 공무원이 주말에 시간 내서 봉사를 하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인재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분 생각할 때는 도대체 자기가 사역을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학생들에서 우리 전사님 때는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하면서 학생들부터 온 교회 교인들이 박영민 전사를 얘기를 하나 도대체 이분한테 좀 조언을 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제가 사역하는 걸 이렇게 몇 주 와서 보더라고요. 가끔씩 가까우니까 오후니면 차 타고 오니까 나한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회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힘들 때예요. 예, 네. 너무 힘이 들 때예요. 돈도 없죠. 뭐 월세 280만 원 한 달에 내는데 너무 힘들 때죠. 그거 맞추기도 힘들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는 기억도 안 나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물으면 좋습니다. 우리 연습했잖아요. 난 그때부터 좋다고 그랬어. 예, 별로 안 좋을 때야. 여러 가지로 안 좋을 때. 그런데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돌아가면서 나를 만나고 돌아가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무슨 결심을 했냐? 저렇게 사역이 좋은데 내가 굳이 예? 이렇게 그 직장 생활을 할 필요가 있냐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사표를 내버린 거야. 아니 여러분들은 세관원을 몰라서 세관 공무원이 되다는 건 대단해. 대단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하고 또 달라요. 경쟁률이 대단하고요. 우리 여기 지사님도 세관 출신인데 그리고 그분은 또 세무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근무하면 그러면 그 세관 그 전문대학을 나왔기 그 전문적인 그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분은 조금만 있으면 간부가 돼요. 예, 직행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시험 보는 사람은 또 달라. 예, 그런데 사표를 딱 내고 나중에 이제 퇴직금 받아가지고 개척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교인 한 명으로 버텼습니다. 안 되는 거야 목회가. 내가 봐도 안 될 이유가 없어. 너무 노래도 잘하고요. 예, 성악 가수라니까 성대도 얼마나 예, 멋지고 또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또 실력도 있고 예. 근데 내가 이제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목사님 왜 그때 나한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원망이 섞인 언어예요. 그냥 힘들다 그렇지만 좋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 됩니까? 왜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표를 해? 아니 저렇게 뭐 자기보다 뭐 모든 부분에 자기가 또 더 탁월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내던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했던 책임이. 그래서 내가 이제 사모님을 불러가지고 일단은 목회가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 대책을 써야 되지 않겠냐. 사모님 피아노 칠 줄 아냐. 피아노는 체르니 들어가다 말았대. 뭐 체르니 조금 치다 말아버렸다는 거야. 괜찮다. 예, 원래 동네는 그 실력 있는 입시반이 안 온다. 그러니까 예, 대학 졸업했으면 피아노학원 원장 자격은 있다. 그러니까 피아노 3대 사놓고 아주 입시반 오면 다른 데 내 제자를 내 친구를 소개했다고 소개해줘 버리고 대부분 다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1, 2학생들이 오니까 그때는 피아노학원 열면 애들 많았어요. 우리가 피아노학원을 성공했거든. 예, 우리 집사람도 피아노 전공도 안 했는데 피아노학원 학생이 100명이 넘었어요. 전공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가르쳐줬지. 예,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렇게 이제 하고 근데 피아노만 치면 안 돼. 그러니까 한쪽에는 애들도 봐줘야 돼. 유치원을 해.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리고 어린이집을 또 해줘. 내가 또 어린이집 내가 또 먼저 해서 내가 성공했잖아요. 제가 어린이집 원장이었어. 유치원 대학 안 나왔어 나는. 근데 동네 유치원이 우리 때문에 다 못 알았어. 그만큼 공기청정기로 쫙 빨아들여도 학생들을 빨아들여. 원장이 워낙 괜찮으니까. 그 신기하대. 그 원장님들이 찾아왔어 나를. 목사님 때문에 우리 학원이 안 됩니다. 목사님 학원 안 하시면 안 돼요. 집이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헌금해. 그럼 내가 안 할게. 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치원 업계에 성공을 해버렸어요. 항공적인 큰 건물도 쳐가지고. 예,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나는 목회 은사가 없나 보구나 해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공부를 박사과정까지 공부해서. 그런데 내가 책임이 조금 덜 무겁습니다. 제가. 예, 그래도 뭐 박사 됐었고 교수 됐으니까 좋지 뭐.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좋습니다 한마디 해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니까 또 피해는 아니요. 어차피 은퇴해야 될 거 아니요. 뭔가 해야 돼. 어린이집을 교회를 그 어린이집을 건물을 3층으로 건축을 해갖고 지금은 어마어마해. 돈도 많이 벌고. 예. 그러니까 잘 됐지 결국은. 망했어야 돼. 잘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가 어떻습니까 물으면 좋습니다 해야 된다니까요. 옆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좋습니다 한번 해봐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박수. 나는 송대관 씨를 참 좋아해요. 가수 송대관 씨를 좋아하는데 그분이 크리스천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여가지고 어머니가 가부인데 어머니가 가부다 보니까 예, 제대로 이렇게 그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니까 겨우 이게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고생 쎄빠지겠죠. 예. 그런데 이분이 노래 은사가 있어가지고 예, 쨍하고 해뜰날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야. 예?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이 노래 알죠? 찬송가 787장에 나와요. 안 되는 거 없단다. 예수 믿으면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안 되는 거 없단다. 기도하면은 다 같이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박수. 노래방 가서는 어떻게 크게 부르더니 같이 해보자니까 안 하네. 근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여주셨고 근데 갑작스럽게 그 뉴스에 비보가 날라들었죠. 이분은 그분이 사는 빌라만 100억짜리 빌라였으니까 예, 뭐 여기저기 굉장히 재산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다 날라갔어요. 예, 다 날라갔어요. 예,
연예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부인이 보증 섰는데 뭐 자기 실수도 아닌데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 공연 초청도 스톱되고 그때 내가 우리 교회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대관 형님 좀 와시다고. 우리 권사님이 자꾸 나 권사님들이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손등한 씨 지금 이미지 별로 안 좋은데 목사님 부르면 우리 교회 이미지 안 좋아집니다. 아니 어려울 때 좀 위로도 해주고 말이 형제자매인데 같이 예? 그 좀 은혜도 나누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이제 그랬는데 예. 근데 이분이 예, 이제 그렇게 어렵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눈물로 통구하며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크리스천인데 주말이 제일 바쁜 가수들은 주말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에 이분이 A급이기 때문에 A급은 보통 한 번 딱 노래를 뭐 두 곡을 부르든 세 곡을 부르든 한 곡을 부르든 무조건 천만 원대입니다. 행사비가 천만 원으로 딱 거의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주일날이면 다섯 탕을 뛰어버려요. 예. 거의 뭐 부산 대전 부산 찍고 서울 찍고 경기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5천만을 버는 거예요. 세금을 뭐 20, 30% 내도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린다는 거는 움직이면 돈인데 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차 안에서 오줌을 써는 거예요. 예? 우유가게다가 예, 매니저가 버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고 달려. 예.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은 재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보다 더 바쁘게 뛰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예. 하루도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은. 우리야 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분들은 뛰면 돈이기 때문에 매니저가 놀리지도 않아요. 하여튼 거의 뭐 초인적 스케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번 수백억의 돈이 단 한순간에 훅 부리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막 통곡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돈이 뭐라고 내가 주의를 범하고 에? 하나님 거 11조 떼먹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공개적으로 전 국민의 본 앞에서 날 그냥 그걸 불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무혐의로 처리가 되고 다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지금은 이분이요 철저히 주의 성수합니다. 11조 철저히 된다고 아예 전 국민 앞에 간고를 하더라. 이제 이부터는 주의 성수 철저히 하고 11조 꼭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알았거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것을 취했기 때문에 싹 불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불어. 지금은 안 불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지혜를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곡을 냈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라는 노래. 예. 한 번 더 뛰어보자. 세상아 비켜라. 한 번 더 달려보자. 그래 한번 일어나보자. 하늘이여 힘을 주소서.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하늘이여 힘을 주소서.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신곡을 만들었는데 또 이 신곡도 떠버렸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종말론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어제도 사실은 내가 오늘 좀 갈등을 했어요. 뭔 갈등을 했냐면 제가 밤에 이제 제3차 대전 그리고 제3성전 이게 이제 설교를 준비를 어제 늦게까지 했는데 이 설교를 저녁 예배할 것을 낮 예배 해줘야 되나? 너무 중요한 설교인데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장차 일어날 일들을 그냥 훤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죠. 어디서 일어나며 어느 때 일어날 것이며 3차 대전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와 붙을 것이고 어떤 나라가 말릴 것이며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예? 이걸 낮 시간에 이렇게, 예? 아침 시간에 오신 분한테 좀 가르쳐 드려야 되나. 저녁에 잘 안 나오니까 다 나오면 좋은데 오늘 밤에 나올 테 안 나올 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진짜. 예.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수천 년 전 선지자로 예언한 이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못 맡기는 거예요. 예? 네? 내가 주일날 일하면 내가 뛰면 돈 버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11조 드린다고? 세상에. 예? 네? 그러면 내가 곧 굶어 죽을 것 같고 사단이 계속 나를 예. 네.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만 해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깨닫는 사람 박수령과 그러리그리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선포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언어는 풀리는 언어예요. 같이 생명력 있는 언어는 풀리는 언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그러니까 내가 얽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얽혔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입의 말로 얽힌 겁니다. 입의 말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목회가 어떻습니까? 사실대로 말했다면 사실 있는 그대로 내가 말했다면 힘들거든요. 네,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지금도 저는 힘들어 죽을 지경으로 목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과 진리는 다르거든요. 진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하고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처럼 거인이고 크더라. 우리가 가면 메뚜기처럼 그들에게 밟혀 죽겠더라. 우리는 그들의 먹잇감밖에 안 되겠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먹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인 언어를 선포하는 것이죠. 깨닫는 사람 박수령과 그러리거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그 정탐꾼의 보고서 에? 그 열두 정탐꾼 가운데 열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정적인 얘기라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말 때문에 얽혀버렸어요. 그들은 가나안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먹어버리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그 땅은 가히 하나님 말씀한 듯 촉각 꾸리는 땅이니 우리가 가서 먹읍시다. 믿음의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땅을 허락해 준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영광 그러리거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얽혔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목회가 힘든 분들은 틀림없이 그 전에 사실대로 얘기했을 겁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때려치지도 못하고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껏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얽혔다는 것도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이 언어에 대한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네. 언어가 잘못되면 언어가 얽혀버리면 내 삶이 얽힌다니까요. 그러니까 풀리는 언어를 써야 된다니까요. 풀리는 언어가 뭐냐?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성취해 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천국 아이고 뭐 가봐야 알겠지? 그러면 진짜 가봐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입니다. 나는 저 천국을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는 그날에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먼저간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박수령을 그러리거니 할렐루야. 절대로 뭐 내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로 얽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 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도록 사탄은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성취할 거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을 거다. 복된 삶을 살 거다. 축복된 만남의 길을 얻게 될 것이다. 계속 축복하고 시인해 주면 돼요. 그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들이 저주를 썼다. 나가 뒤질 놈아, 빌어먹을 놈아, 썩을 놈아. 그러니까 가서 빌어먹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랫집에 아주머니가 자식을 여덟을 낳았어요. 여덟을. 그러니까 여덟이 학교 갈 때마다 돈을 달라고, 미술 준비한다고 돈 주라고, 뭘 사야 한다고 돈 주라고 하니까 아침마다 욕을 해요. 나는 학교 가다가 그 욕을 꼭 듣고 가야 돼. 왜냐하면 그 집 지나가야 되니까. 그분이 전문적으로 했던 욕이 뭐냐면 호레이 물어갈 놈아 그래. 호레이 물어갈 놈아. 이 호레이가 물어갈 놈아 이래. 어르신 맨 놈이 물어가 버렸어요. 호랑이가. 이 땅에는 호랑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혼내고 싶으면 이 하나님이 축복할 놈아 이놈아 이렇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한번 합시다. 이 하나님이 축복할 놈아 이놈아. 복을 바가지로 받을 놈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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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풀리는 언어가 있다는 거죠. 얽히는 언어가 있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아무리 그가 신앙이 좋아도 언어가 풀리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삶이 얽힌다는 걸 그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비교적 오면 풀리는 게 우리 교회에 오면 풀립니다. 잘 모르셨어? 제가 풀리리라 목사예요. 풀리리라 목사. 우리 교회 오면 풀려. 왜 풀리느냐? 언어를 수정하거든. 컨설팅을 하거든. 언어 컨설팅. 권사님! 나 입을 찢을 테요 내가. 나 이러면서. 말 똑바로라고 내가. 그리고 세상에 뭐 나라에서도 정하지 않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법 알아요? 최근 들어오신 분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한숨 쉬면 3만 원이요. 벌금 내야 돼. 아이고 죽겠다. 이 죽겠다라는 말 했다. 5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게 한숨입니다. 이 한숨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떤 존재가 숨을 쉰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나도 모르게 숨을 쉬어요. 근데 큰 한숨이에요. 그냥 평상시 쉬면 들숨 날숨인데 이거는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귀신이 달라붙어요. 한이 서려 있는 숨을 쉬는 사람에게 귀신들이 여기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얽히고 설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절대로 그런 얘기를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내가. 그러면 자진으로 납세를 하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하더라고. 나 같으면 5만 원 내고 풀리는 언어를 위해서 내가 복받겠다. 괜히 감추다가 그 버릇돼가지고 계속 얽히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인이 했으면 남편이 고발을 해. 아시겠죠? 남편이 했으면 부인이 고발을 하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풀리는 언어를 사용하라.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이다 이 말이야. 주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간다고 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네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열 정탐꾼 역시 족장들이었습니다. 캡틴들이었습니다. 장군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메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습니다를 여러분들에게 훈련시켰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벌금을 내라고 계속 강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어를 계속 가르쳤더니 여러분들이 풀리더라고 말이요. 나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예, 네, 풀려. 이게 훈련이 안 되는 분 보면 뭐 미치겠다, 죽겠다, 환장하겠다. 아니 입에서 술술 나와요. 우리 교회 권사들은 그런 얘기 안 해. 적어도. 근데 여기 옆 교회 권사들은 아니 같이 한 잔 마시다가 내가 진짜 돌아버리겠더만. 말을 거침이 없어 죽겠다, 미치겠다. 뭐. 목사님, 아이고 좋아서 미치겠어요. 그건 치매 걸려 곧. 그래서 아들한테 아저씨 누구요? 이래. 지가 한 말로 얽혔기 때문에 그래. 나는 항상 29살. 지금 29살 같죠? 3살 올렸습니다. 좀 미안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피부가 탱탱하잖아.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왜 내 머리를 약간 희끗하게 만들었냐? 젊은 것들이 나 반말할까 봐서. 내 나이를 구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염색도 안 해. 희끗하게 놔둬. 왜냐면 현성이 저런 친구들이 나를 맞먹으면 어떡해. 예. 그래서 예.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보담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보담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보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그 믿음의 말로 비를 멈춰봤고 구름을 몰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저는 수많은 그 환자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환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고쳐낼 때는 믿음의 언어가 사용됐습니다. 생명력 있는 언어입니다. 예, 이 언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운동력이란 말이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고 그래. 에네르게스. 여기서 에너지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생명력의 에너지가 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재정적으로 묶인 분들은 더 묶이도록 아이고 돈 없어 미치겠다 이러면 더 묶입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열방의 재정은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 가정은 재정이 풀릴 것입니다. 장차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게 재정을 풀어놓을 것이다. 다시 재정이 풀어놓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소원하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재정의 기름부음이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묶이는 말, 결박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재정의 기름부음이 오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왜? 재정의 기름이 들어갈 만한 기름부음을 받을 수 있는 언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처럼 생명력 있는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 기름부음이 거침없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네. 내가 거부해도 그게 따라붙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여기 김포 소방소에 근무하신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예, 도움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재보험 신청을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예. 박수 한번 해요.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처음에 또 이렇게 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네요.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 주 또 전화 왔어. 좀 더 올려줄 거랍니다. 수천 몇 천만 원을 또 더 올린다는 거야. 예. 또 올려주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게 기름부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 기름부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훈련해야 된다. 두 번째, 생명력 있는 선한 언어를 사용하라. 네, 다시 선한 언어를 사용하라.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다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얘기하면 우리가 듣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은혜의 말로 들려야 돼요. 야, 저분은 뭐 설교 시간에 설교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끼쳐져야 돼요. 응? 예. 그 입에서 더러운 말, 음담패설하면 안 됩니다. 음담패설하지 말고 욕짓거리 삼가하시고, 예, 그리고 항상 그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하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없는 것처럼 생명력 있는 언어는 은혜를 끼칩니다. 맛을 냅니다. 예, 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 목사님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근데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됩니다. 예. 전 세계에서 제 설교를 듣잖아요. 물론 이제 CBS 텔레비전으로 방송도 나가지만 요즘은 유튜버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예. 지난주에는 프랑스에서 나 제발 좀 와달래. 프랑스 집회를 좀 해달라고.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요. 예. 뭐 시간 되면 한번. 예, 프랑스 사람들은 코가 이렇게 크더라고. 나도 코가 좀 크잖아요. 같은 코큰 사람들끼리 한번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갈 생각에. 예. 안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못 껴. 절대로 못 갑니다. 간다고 해놔야 돼. 예, 간다고 해놓고 언젠간 가리. 예. 네, 저는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내 생에 역사하시면, 예, 모든 것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넉넉해질 거다, 부유해질 거라는 것을 계속 시인했습니다. 버킷리스트가 있죠. 저는 목사니까 꼭 목회적인 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평상시에 꿈꿔왔던 거, 예? 라디오를 진행해보고 싶다. 예? 텔레비전 진행자가 되고 싶다.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다 꿈꿨잖아요. 저는 다 이뤄봤습니다. 라디오도 5년 동안 프로그램 진행을 해봤고요. 제 웃음, 예수님의 웃음 천대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극동방송에 섭외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웃음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퇴근 시간,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퇴근 시간에 거의 다 극동방송에 채널을 맞춰놓거든요. 그 퇴근 시간에 그 행복한 라디오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텔레비전 두 가지 프로그램에 제가 생방송도 진행을 하고, 예, 매주마다 또 이렇게 또 그 생방송으로 기도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하고, 제가 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 물론 방송 속에도 했지만, 영화배우도 꿈에 생긴 게 영화배우처럼 생겼잖아요. 예? 그럼 내가 올드보이에 출연했다는 거 아세요? 최근에 오신 분 잘 모르시더라고. 내가 영화배우 출신인지 잘 모르더라고. 예. 네, 물론 까메오로 출연했지만, 근데 아무튼 그 이 제가 그냥 꿈꾸고 싶 꿈꾸는 것들, 예, 꿈꾸는 것들. CF 광고 모델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광고 모델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그 신문 잡지에 나온 그 사진을 봤는데 목사님 얼굴이 너무 환하고 너무 정말 그 매력, 광고 모델로는 정말 매력 있는 얼굴이래. 제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이래가지고 그러냐고. 그 제가 좀 저희 회사에서 좀 섭외를 하고 싶은데, 예, 시간 좀 내시겠으면 해서, 너 꿈이었잖아. 오케이. 예, 얼마든지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모델로 써가지고 제가 또 광고료까지 받았잖아요. 그건 제가 그냥 해보고 싶은 걸 선포해놨는데 그게 그대로 시간이 지나니까, 때가 참에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참에 목욕탕 가는 게 아니라 때가 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때가 이름에 그런 말이죠.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되는 겁니다. 예? 예. 나는 교인 세 명이 있을 때 나는 텔레비전 소개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다니까. 그랬더니
그 보통 큰 교회가 텔레비전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척한 지 5년 만에, 5년도 안 됐구나, 4년? 개척한 지 4년 만에, 예.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제가 첫 번째 주자로, 예, 방송에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너가 선포한 거야, 믿음으로 그냥. 난 할 거다 말이야. 예. 이 시대는 미디어 시대잖아요.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얼마나 큰 영향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미디어를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 인프리 알죠? 이 오프라 인프리가 크리스천인데, 예, 이분이 참 그 사생활에 태어났는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삼촌한테 뭐 강간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또 뭐 미혼녀가 되고, 응? 하여튼 엄청 고생했던 여자인데, 예, 이분이 그 이제 회심을 하고, 예, 그 성경을 읽으면서 결단을 하나 했어요. 그녀의 자서전에 그렇게 나와요. 가난이 나를 지배하도록 놓아도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 그런 선포를 한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가난이 나를 지배하고 어둠의 역이 나를 지배했지만 나는 절대 지금부터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막 주먹을 쥐고 선포를 했더니 가난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예. 세계적인 영향이요. 지금 대통령 후보잖아요. 예. 그분의 방송을 수십억이 수십간의 생방송으로 시청을 하고.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제가 반복하는 설교죠.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자든지 먼데 있는 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통화로 애국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걸 고쳐버린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입술의 말로 자꾸 두려움의 말을 선포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하지 말고, 어?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을 보고 믿음의 진리를 선포하라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싱글 남녀들은 내게 좋은 사람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을 것이다. 예. 네.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우자는 최고의 배우자, 나에게 안성만큼의 배우자를 준비해놓고 나에게 만나게 해줄 것이다. 아침마다 선포해봐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배우자들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박수로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사업가들은 사무실 문 열고 사업장 문 열고 나서, 에?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오늘 또 도우실 것이다. 천사들아 이 사업장을 도울지어다. 열방의 재정은 내게로 올지어다. 예, 악하고 더러운 방에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생명력 있는 언어로 선포하고 어둠의 영도 결박하고 천사를 동원시키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하루가 가뿐합니다. 하루가 거침없습니다. 예? 놀라운 창의물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 박수로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예, 나는 교인이 3명밖에 없었지만 전기장판 깔고, 예? 그렇게 마스크를 두 개나 겹쳐 쓰고, 어? 그렇게 잠을 자야 했지만 내 입에는 언제나 생명력 있는 언어가 선포됐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장차, 어? 나는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또 나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걸리지. 네 말로 네가 결박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에? 네 말로 네가 얽혔다고 그랬잖아요. 그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말이요. 안 걸릴 것이라고 계속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에 열매를 짓는다니까요. 저놈의 자식이 저렇게 선포했으니까 열매를 지어라. 천사들에게 명령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면 팔자 타령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우리 남편은 소띠고 나는 짓띠라 소가 발바벌이가 난 되는 팔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항상 눌려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목사님 저는 팔자가 더러운 년입니다. 우리 신랑이 소띠여가지고 엔수 같은 신랑 만나가지고 제가 짓띠잖아요 목사님. 소가 자꾸 밟아가지고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 아이고 입을 찢어야 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띠 무슨 띠 뭐 뱀띠 뭔띠 뭐 쓸데없이 칵칵 입을 찌르세요 진짜. 이것도 어느 가 설득입니다. 아 그냥 나이 구별을 나이 구별을 65년생 64년생 72년생 뭐돼 그거? 뭐 띠를 얘기하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네가 뭐냐고 물으면 예수띠라고 그랬어요. 예수띠. 왜 예수띠냐? 그냥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어요. 과거에는 그 띠가 통용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팔자 보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진짜들은 사주가 안 나옵니다. 사주가 안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버렸으니까 완전히 신비한 존재로 거듭났다니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이요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거듭남을 알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태어나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난 것, 두 번째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난세포가 그대로 성장한 거예요. 난세포. 여자 속에 있는 난자가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졌길래 그 난세포가 사람이 되냐고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비밀을 이렇게 그 신비스러운 세계를 만들어놨어요. 난세포는 혼자로는 도저히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비하게 정자라는 생명이 딱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세포 분열이 확 흩뿌리기 시작해서 사람의 모습을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에? 그리고 막 어린 아이의 손에 이 손금까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지문도 만들기 시작. 너무나 놀라운 신비가 나타나요. 그것처럼 이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구별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난 것처럼 어마어마한 신비적인 존재로 또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대로 있다가 수명을 다하면 사라져버려요. 난세포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됐어요. 기적 첫 번째 남을 기적을 체험해서 사람이 됐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대로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버려요. 아무런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요 그 사람이 신비한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랍비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너는 유대인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이것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잠언 25장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예.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언어를 쓰면 안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저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아하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수 있구나. 예? 예. 말다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은 그만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헐토 아덤 복지라고 있잖아요. 그 미국의 교회와 이제 자녀 계련을 맺은 교회가 있는데 이제 미국 백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 흑인들 몇 명 있고 동양인들 몇 명 있는 교회인데 그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이게 동양인이라니까 한국에서 이민 간 분이 아니고 거기서 양자로 백인 가정에서 기름 받은
그런 남매를 입양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을 찾고 싶어해서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머물게 하고 제가 부모님을 찾아줬어요. 근데 아버지 없고 엄마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내일 이제 엄마 오고 아기 때 헤어졌는데 20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잠을 못 자요. 거실에 잠을 자는데 이렇게 내가 나와보니까 뒤척뒤척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목사님도 같이 왔어. 자기 교인이니까 찾아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면제를 두 알을 줬어요. 미국 미제 수면제는 세다오더라고. 예. 두 알을 자라고 내일 또 엄마 만나려면.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가 됐는지 잠을 못 자는 거야. 수면제 두 알을 줬는데도 잠을 못 자더라고. 그 목사님 나한테 그래. 저 친구는 짐승 같다고. 어떻게 수면제 두 알을 먹었는데 잠을 못 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만나게 해줬어요. 만나니까 뭐 같이 끌어안고 울고. 예.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양자를 키우신 부모님을 만났어요. 우리나라 해군으로 와서 미군으로 와가지고 한국을 사랑하게 돼서 6.25 전쟁도 있고 막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됐는데 남매가 그 갈 데가 없으니까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너무 훌륭한 게 이분들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남매가 한국인 남녀인데 남매가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당신들은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느냐 이랬더니 너무 놀라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안 싸우겠습니까? 같이 사는데. 근데 저희는 싸움을 할 때는 공원에 가서 싸웠대요. 여보 우리 공원에 가서 합시다. 이래가지고 라운딩을 공원에서 하는 거야. 에? 왜? 자기들이 입양해서 키운 두 자녀 이 아이들에게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된다. 진짜 참 훌륭하잖아요. 예,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공원에 가서 싸웠대요.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집에서 싸우지 말고 공원에 가서 한바탕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장을 내고 짜장면 먹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이 망할 수 있다. 근데 더군다나 부부싸움을 늘 하는 걸 보고 자란 자녀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예, 불안 증세가 생겨요. 그건 부모 때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누구 말할까? 그건 부모의 말 때문에 얽힌 거예요. 자녀가 얽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다툼을 벌인다.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장로 또 교회 리더십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로 교회가 화목해야 돼요. 아멘. 다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네? 네. 그것은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있습니까? 예? 부모가 그 날씨 추운데 여보 밖에 나가서 싸웁시다. 예? 말다툼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한 번도 싸운 적을 본 적이 없대. 그 얘기 듣고 울더라고요. 우리 그 부부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밖에 나가 싸웠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 두 남매가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양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세심하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참 그 훌륭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예, 그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로운 입술을 머금어야 된다. 시편 45편 2절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의 영혼이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까 항상 은혜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력 있는 언어를 보장한 사람은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하여튼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과 공격을 해오는데 내가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물러설 수는 없고요. 예. 이겨야만이 우리가 그 인생 자체를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 산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말로 이기는 겁니다. 예, 영적 전쟁 기선을 말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도 입술로 시작한 전쟁이었어요. 생각의 전쟁터에서 져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 그것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 두려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주거든요. 욥기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두려웠던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을 생각 상상하거나 두려워했던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사고를 당하는 거 보면 뉴스를 보다 갑자기 교통사고 난 걸 봤어. 정면 충돌하는 거. 혹시 나도 운전하는데 저러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불안은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품었어. 그 품은 알은 반드시 깨지게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깨버려야 돼. 알을 두려움의 알을 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거기다가 입술에 말까지 얽혀버렸어. 나도 저렇게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언어까지 해버리면 이거 나중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악평할 필요가 없다. 다시 삶을 악평하지 말라. 민수기 13장 32절에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약속해 그 아름다운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할 말씀인데 제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대장으로 이란, 그 다음에 수단 탄탄탄 하는 그런 여기 그 대들, 그 다음에 뭐 여러 다른 이제 그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나오죠. 그럼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냐면 에너지 때문이다. 그 경제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석유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할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놀랐습니다. 성경에 그 땅에서 보물이 나올 것이고 그 땅에서 기름이 찰 거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최근에 발견돼가지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능가하는 원유가 발견됐고요. 미국에 능가하는 천연가스가 발견돼버린 겁니다. 안 놀래네? 그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땅에 그 어마어마한 그 앞에 있는 바다까지 지중해까지 어마어마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450발의 미사일 날라왔지만 원점 타격 그냥 미사일을 다 격추시켜서 하나도 피해를 안 봐요. 어마어마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져 3차 대전은 6.1 전쟁처럼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수십억의 아랍연합이 덤벼도 이거는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끝나요. 그 전쟁 무기를 태우는 데만 7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제가 얘기할 건데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못 참석하시면 유튜브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자존감, 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를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댔다는 작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래야 돼요. 자존감이 충만해야 돼요. 나는 별것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그 말이야. 이미 우리는 신비한 저주를 거듭나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신감에 넘쳐야 돼요. 어떤 생각도 불안한 생각에 잡혀서는 안 돼요. 아멘.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케스트라 아시죠? 여러분 시립 합창단 이런 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은퇴가 있어요. 나이가 찰 때까지는 한 번 딱 임명을 되면 공무원처럼 자를 수도 없어요. 시립 오케스트라. 네? 그래서 음악 하신 분들은 다 그런 데 들어가기를 원하죠. 예, 네. 그냥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그냥 행사만 해도 우리 기포 오케스트라 단장이 여기 계시죠. 예, 네. 근데 이 그 오케스트라에 여러 악기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발표를 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친구가 야 나 발표인데 좀 와줘라 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자기 친구는 심벌즈, 심벌즈. 어? 요거 언제 치나 봤더니 끝에 한 번만 치는 거야. 이거 땡 이거. 아유 꽃다발 가지고 왔는데 쪽팔리더라는 거야. 뭐 바이올린 첼로는 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막.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는 이것만 있어요. 잠자도 돼. 예, 10분에 한 번 딱 한 번 쳐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연이 끝났어요. 박수 딱 기립박수하고 막 그러고 사진도 찍고 막 꽃다발 전화하고 오는데 친구가 가가지고 이제 야 너 자식아 내가 진짜 친구들한테 쪽팔려 혼났다 자식아. 그게 뭐냐 이게. 예? 그 너 한 시간 반 공연에 너 이거 딱 두 번 쳤잖아 이거. 이분이 얼마나 자존감이 좋은지요. 야 자식아 너 좀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바이올린 첼로 열심히 해봐야 나하고 월급이 똑같아. 저기는 누가 잘릴 수도 없어. 그냥 고작 1년에 한 20, 30번만 치면 연봉이 어마어마해. 뭐 열심히 해봐요. 예. 네. 그러니까 예, 그 말 듣고 나니까 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역할이 말입니다. 별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 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아멘. 예?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이미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목사도 항상 사실 뭐 요즘 뭐 목사 뭐 알아줍니까? 여러분이나 목사를 알아주지. 동창회 갔더니 목사가 공부를 좀 잘했었어. 그러니까 항상 1, 2등 하는 라이벌이 이렇게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소식이 없다 만났으니까 반가운지 인사하고 그러니까 뭐 요새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시작하죠. 동창 만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나 목회하는 목사네 이런 거야. 판사가 그때 운둔 거야. 하하 고작 목사냐 이 자식아 이런 거야. 기분이 확 상한 거지. 에? 자기 1, 2등 하던 그 주로 목사가 1등을 많이 했어. 항상 열등감이 있는데 이 친구는 판사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열이 확 받아가지고 야, 너 국어사전에 판사가 먼저 나와, 목사가 먼저 나와. 이제 먼저 기선을 잡았어. 예? 예. 그럼 보니까 이제 미음이 먼저 나오잖아. 에? 앞에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코리아가 원래 10월 2회거든. 코리아거든요. K로 왜 바꿨냐면, 일본이 바꿨어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J가 먼저 나오려고. 이놈 새끼야. 우리 J, K 밀려버렸잖아.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코리아 재팬 올림픽인데 거기는 재팬 코리아 올림픽. 아무튼 이제 그런 알파벳 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완전히 그냥 작살을 내버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넌 뭐 자식아 고작 해봐야 10년 뭐 20년 무기징역 사 나는 자식아 지옥 천국이야. 그랬더니 판사가 니 똥 굽다 그러더래.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언어를 잘 사용하겠다는 걸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말, 뭐 나도 모르게 버릇처럼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뭐 돌아버리겠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다, 골치가 아프다 이런 신체에 대비한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골치 아프다는 말을 자주 사용한 사람은 그 말에 얽혀가지고 나중에 뇌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아유 가슴 아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장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어느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빗대어 그냥 버릇처럼 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죠. 언젠가 가슴이 찢어지면 신자 판박 생겨갖고요. 거시기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예, 항상 언어를 예술처럼. 예, 다 같이 예술처럼 써라. 언어가 그 마치 그 예술가가 언어를 다루듯이 언어를 써야 돼요. 예,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돼. 죽은 언어가 있고 살아있는 언어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있는 언어로 바뀝니다. 그 말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 여러분 목사로 아무것도 아니 뭐 별것 아니라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우습게 보지만 이 목사가 말한 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예? 하나님의 종이라고 존경해 주는 게 우리 목사님 말한 대로 된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눈과 다르지 그죠? 왜? 우리는 진리의 말을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화장실에서도 막 소리를 쳐요. 집사람이 뭔 소리라고 막 와서 보고 별거 아니고 가요. 예. 그냥 혼자 막 선포하니까 예? 다 벗고 사과할 때도 내 몸은 조각처럼 만들어질 지어다. 예. 약간 불만 있는 거 약간 이쪽 처진 거 이쪽 올라올 지어다. 예, 아 명령을 해. 예, 그냥 명령을 하고 또 막 머리에 손 얹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떠나가라 명령도 하고. 예, 거울을 보고 명령하면 좋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요 내가 무서워져요. 갑자기 두려움이 그러면 머리가 쭈뼛으면서 확 떠나가요. 시원해집니다. 예, 그건 뭐냐면 악한 걸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명령하고 가정의 평강을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평강이 있을 때라면 내가 그 땅을 고쳐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서도 우리 가정 전화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예? 예.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있을 때다 부모들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찌어다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 아멘입니까? 예.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열방을 예. 그러니까 그 온 열방이 주의 이름을 부를 테요. 아까 우리 그레이스 김 찬양했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예. 그래서 신명기 33장 14절에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거는 이제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에요. 예? 원래는 장자가 루벤이었는데 예, 이 루벤이 장자를 뺏겼어요. 요셉에게. 장자권은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반열에 올라가지고 요셉은 지파가 없이 아예 올라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를 두 지파를 갖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예, 그런데 예, 이걸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것으로 민족들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민족들은 열방이고 땅끝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저에게 주신 비전인데 제가 코프스 용사들이 온다는 책의 주제가 바로 이 선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방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고 마지막 땅 끝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코뿔소처럼 돌파하라. 그리고 우리 가정은 복될 것이다. 내 인생은 멋지게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풀릴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박수 박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